눈이 내린다. 지난 몇 번의 겨울이 지나가고 오늘 아침에도 슬픈 눈이 내린다. 세월아 이젠 정말 내 맘 데려가거라. 세월아 어서 빨리 맘도 데려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부른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제가 작곡한 거예요. 지금 작곡 중에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통캠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여기는 눈이 많이 와요. 이제 여러분 충청도 공주 지역이 눈이 많이 온 줄 몰랐죠. 제가 이제 산골에 한번 오면요 한 2, 3일씩 막 발이 묶일 정도로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서 진해에다가 또 이 통캠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또 대구에서 또 눈 올 때 아득한 추억들이 많아요 사실. 예. 이걸 기타 치고 놀다 보면 눈 온 날 또 밖에 나가서 또 술 한 잔 마시면서 또 뭐 기타 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예, 노래 접목을 시키죠. 꼭 내 저의 개인 그 것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또 겪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노래로 만들면 어떤 노래의 어떤 사연을 일부러 이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나의 가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눈 내리는 아침. 몇 번의 겨울이 반복되고 그 이렇게 눈은 흘렀지만 오늘 아침에는 더욱더 슬픈 눈이 내린다. 그래서 나 없는 세상에 너 없는 세상에 내리는 이 눈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슬픈 추억만 날리는 눈이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사를 지었어요. 그냥 이제 먼저 이렇게 흐름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거를 슬로. 근데 슬픈 노래는 좀 슬로라는 믿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슬로 곡을 하려고 하다가 슬픈 곡 이런 걸 다 행진곡 곡을 할 수 없잖아요. 좀 경쾌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깨끗한 침에 눈이 여러분들도 작곡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작곡할 수 있어요. 작곡. 예, 여러분 좋은 가사가 있고 좋은 그 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이제 화시키고 내 이제 리듬 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멜로디 하나하나를 이제 악보상에 그리죠. 이제 그리다 보면 또 그게 또 전문가한테 보내면 또 악보 그려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있죠. 뭐든지 주눅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처음부터 너무나 차이가 나는 팀, 객관적으로 봐도 차이가 나는 팀일지언정 그 상대가 강팀에게 주눅든 모습을 보이면 더욱더 보기 싫어요. 그 경기는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더 옹골차게 대들고 힘차게 자기만의 그 할 때 좀 서툴고 못하고 실수를 해도 더 모습이 보기 좋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기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호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끼리 또 뭐 누가 앞에 보인다든지 친척 앞에 보인다든지 또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는 주눅든 모습을 가급적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주눅도 주눅든다는 것이 때로는 이제는 너무나 이렇게 의기소침하다 보면
자기 실력을 사실 발휘를 못해요. 그냥 코드 세 개밖에 모르면 코드 세 개밖에 모르는 대로 거기에 거기에 맞도록 해서 놀면 돼요. 나 앞에 놨어도 되고.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타가 영원히 혼자 놀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기에 우리 회원의 날이나 또 평상이 되면 주말 되면 또 우리 회원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뭐 몇십 명이 모였을 때 자기보다 조금만 잘 친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 실력을 자기들이 즐기지 않으면 그거는 평생 동안 그냥 실력 위주의 그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요. 개성이 뭡니까? 개성 여러분. 개 같은 성질이에요. 개성은 일종의 자신만의 이제 이데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제가 유식한 척하면 안 되죠. 무식한 놈이 그죠. 뭐 퍼스널리티 자신만의 어떤 그런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질 뭐 성격 품성 자신만의 어떤 그런 독특함 이런 걸 개성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도 개성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자기가 치면 자신만의 또 개성이 있고 수많은 기타가 있지만은 비싼 기타 싼 기타 무슨 뭐 상표마다 있지만은 내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내 기타가 있듯이 이 기타는 우리 I Love Song에서 그 특별히 뮤즈 공방과 합치해서 만든 탑솔리드입니다. 탑솔리드 제품인데 탑솔리드 제품이라도 아주 소리가 좋아요. 탑솔리드 제품 가급적 이거 안 답니다. 이 픽업을 달지 않고 적으로 픽업 정도 있는 기타를 들고 다니려고 하면 올 솔리드 좀 돼야 되고 탑솔리드인데 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자신 있게 우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제 작가서 하죠. 탑솔리드인데 네. 관심 있는 사람은 아이러브송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 가격보다 아주 한 몇십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사람마다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눅이 들면 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제가 지금 제 실력에도 제가 뭐 아 선생님은 뭐 작곡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작곡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저 역시 음악을 즐기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맞는 형식대로 내가 막 친해 나가다 보니까 통캠 촌장도 돼 있고 아일러브송 대표도 돼 있고 또 주눅들지 않는 제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영역을 탐내는 건 좋은데 저의 영역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자기하고 안 맞다고 상대를 싫어하는 건 안 돼요. 예.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치되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초보면 초보대로 놀고 중급은 중급대로 놀고 그래 놀으라고요.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거나 또 지나친 겸손을 하거나 일부러 잘 칠 줄 알면서도 일부러 못 친다 그러고 또 너무 겸손한 그것도 문제죠. 그죠? 오히려 당당한 게 좋아요. 여러분. 당당. 그게 바로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치려고 해서 막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잖아요. 제가 오늘 또 몇 군데 또 전화를 받아보면 뭐 이제 되게 다 뭐 학원을 다니려고 하다가 뭐 어떻다 또 뭐 자기들의 상황이 다 있죠 사람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대로 평가를 다 해줍니다. 좋다고 그대로 나한테 다가온 사람한테는 내가 해드리지만은 일단 어떤 이제 형태를 하든 그런데. 주눅이 들지 마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은 제 경험이잖아요. 그죠? 경험을 그대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 근데 남의 경험을 알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너무 앞서가면 아까 주눅 들지 말자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이게 상반된 얘기지만은 알고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되 내가 가진 위치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잘 치는 사람들 막 고수를 치는 거 보면요, 그 말할까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가진 지식에서는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라이너스 연이라는 걸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니. 어떻게 하든 1도를 칠 때는 그냥 G, B 마이너, G, 뭐 A 마이너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G를 이리 칠 것을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발을 잡고
그런데 제가 대구 있는 한국관 그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라이너스 팀이 그때 와서 이제 뭐 연주를 좀 몇 얼마 했어요. 또 라이너스 팀인지 모르는데 다른 팀 보니까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코드를 손가락 딱 쳐가지고 이런데도 막 소리가 꽝 울리는 거예요. 와, 집에서 고민을 해봤죠. 이게 알고 보니까 맥스케일 G코드예요. G코드. D코드에서 온 G코드예요. G코드라면 단지 위에 세 줄 안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그 다음에 B마이너를 치는데도 이렇게 B마이너를 잡아야 되는데 소리 자체가 어차피 네 줄밖에 안 난다 생각하고 밑에 줄만 치는 거예요. 5분 6분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저게 무슨 코드인가 이제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터득하는데 이것을 알려고 터득하다 보니까 스케일 코드도 알게 되고 발의 코드도 알게 되고 코드가 이렇게 고수들은 때로는 이렇게 약식으로 이제 좀 줄여서 잡는구나. 또 이게 또 왜 이렇게 잡는지 고수들은 자기가 화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G가 뭐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또 손가락 변형도 하는구나. 이것을 깨우친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내가 배운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왜 이렇게 여기 잡아야 될 것을 여기 이렇게 쳐도 되는지를 깨우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너무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치면 이제 갓 기타를 좀쯤 쳐보더니 바로 막 알려고 합니다. 아, 그거 무슨 코드예요? 그게 약식이에요? 그게 정식이에요? 약식과 정식이라는 그 저 음악적 절대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자, 이것은 정식이고 이것은 약식이다. 수학 문제 풀 때 이것은 빨리 푸는 문제고 이거는 돌아가는 문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똑같은 수학 문제인데 내가 더 내 머리에 실력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 풀 뿐이고 내가 가진 실력이 많이 없으면 그거를 풀어도 풀어도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타도 내가 이제 몇 달 배우고 이제 1년 치고 2년 치고 아직 그런다 그러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자기가 그 앞에 있는 고수들이 하는 것을 거쳐가야지만이 배워야 할 것을 간과해버리고 가버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디어의 한계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뭐 영상을 막 올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수들이. 그런데 제가 고수를 만나봐도 그런 소리 해요. 솔직히 고수들이 저하고 같이 영상 올리는 분들이 이야기, 이거 해도 조회수는 엄청 많이 보지만 이거 알아들을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사실 자기가 30년 40년 쳐서 터득한 것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그 상대는 중급 이상 돼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초급들이 와갖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터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질문만 많은 거예요. 계속 전화해서 아 이거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대로 막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약식이니 정식이니. 사실 약식이니 정식이니 그런 말 없는 거예요. 이것도 F코드고 이것도 F코드고 이것도 F코드예요. 어느 걸 짚느냐의 문제는 그것이 음악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짚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짚을 때도 있는 것을 이제 그것을 사용법이 달라진 것이지 초보 때는 이거 잡고 고수 때는 이거 잡고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거 미디어나 대중매체나 SNS 이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초보들이 앞선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요만큼의 지식 가지고 앞선 걸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되 자기가 배운 한도 내에서 자꾸 성장해 나가란 말입니다. 내가 A를 여기서밖에 못 짚으면 여기서 잡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D, D 이렇게 치면 돼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또 흉내 내려고 하다가 삑사리 막 넣고 이러지 마란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여기 칠 수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칠 수 있을 때
언제 여기 가서 해도 된단 말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인간이 아무리 빠른 지름길을 만들어내놔도 인간을 대신하는 컴퓨터가 기타를 연주하면 인간보다 빨리 연주할 수 있죠. 이건 기계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빨리 하겠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손동작과 머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걸려야 하는 일정한 루트는 다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하다 보면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뭐 3년 완성, 1년 완성, 뭐 완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어디 가서 기타 가르쳐줄 때 완성이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까지가 완성을 해주는지 물어보고 수강증을 끊든지 다니세요. 완성이란 게 뭐까지가 완성인지. 여러분,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또다시 애도 봐줘야 되고 또 손자, 손녀, 또 뭐 뒷바라지 해줘야 돼. 예?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나면 대학원을 가고 또 사회 나와서 할 일이 많고 3개월 완성 끝내고 나면 뒤에 또 해야 될 게 있고 차 할부금 5년 끊어서 5년 다 갚고 나면 5년 후에 그럼 차가 그럼 뭐 아무리 애 안 먹입니까? 계속 또 그 차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나갔지. 인생은 뭘 하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어떤 완성이란 개념, 아 나 요것만 완성하고 이제 됐어, 이것만 완성,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눅들지 않고 즐기되 남 앞에서 당당하게 즐기고 나는 노래밖에 못 치니까 내가 치는 만큼 즐기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은 그 음악이 가진 고유의 음악 그 이론이나 음악의 실기를 그대로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것이 정통입니다. 자꾸 고수들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치는 것은 고수는 그만큼 알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고수도 그런 요령을 배워서 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쳐왔기 때문에 아 이때는 이 마인드를 요령만 잡으면 되더라. 급할 때는 원래는 이 마인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잡다가 더 급할 때는 이렇게만 잡더라. 이렇게 깨우침을 스스로 해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은 제보고 맨 저 금방 앞에서 욕했어요. 그죠? 기타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맨날 뭐 말만 장황하게 하고 맨날 정신교육 시켜요. 우리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 정신교육 시킵니다.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저한테 이제 기타를 뭐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제 사이트 오면 저도 제 개인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동아회가 있고 I Love Song이라는 큰 대한민국 최고의 동아회가 있고 제가 또 거주하는 통기타 캠프촌이라는 거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또 그 사람에게 또 개인적으로 뭘 하겠지만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정신교육만 시킵니다. 정신교육. 그게 똑바로 돼야지 여러분이 똑바로 배우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자. 두 번째,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끝!